이번 시간에는 파트 3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출 유형 따라하기는 앞에서 봤던 그 강의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해서 답안 작성 유형과 총 4개 문제를 그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시험은 지금 1급 버전이죠. 그리고 버전은 CS4 버전이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90분. 이 안에 4개 문제를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이 좀 많은데 요거는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네, 여기 파일을 정답 파일 저장하는 그 위치에 대한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격 처리 대에는 그런 사유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답안 작성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송하는지 그리고 파일의 해상도에 대한 거 항상 그새 파일 만들 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72인데 단위는 인치당 픽셀 그걸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파일들의 용량은 최대 1.44메가 바이트 보다 크면 안 된다. 대부분 파일은 그냥 그 저장을 해도 이 용량 크기는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파일 확인은 한 번씩 해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 모두 다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네, 기능평가 문제로 이제 두개 보이는데 고급 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사진 편집 응용 네, 이거는 둘다 20점이죠. 그래서 조건표 보시면 파일 저장 규칙으로 JPG하고 PSD 이 파일 두 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JPG는 여러분 작성한 사이즈 그대로 저장을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PSD 파일은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파일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파일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은 눈금자 단위가 있죠. 눈금자 단위 이거 항상 픽셀 단위로 고쳐서 작업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 눈금 단위를 보시고 그림들이 각각 위치하는 위치가 어디쯤인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네, 그 가이드라인 선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 그러면 눈대중으로라도 그걸 꼭 보고 그렇게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 위치가 미세하게 좀 틀린 정도는 상관없지만 많이 틀리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1번, 2번 그렇게 두개 문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조건표대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PSD 파일은 JPG를 저장하기 위한 원본 파일 그 사이즈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JPG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로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따로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무 응용이죠. 네, 점수가 25점으로 5점이 더 많은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파일 저장 규칙은 똑같고요. 그림 효과, 문자 효과가 이렇게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그 모양 도구 사용한 거 그거에 대해서 색깔 지정이나 아니면 불투명도 같은 게 각각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지시가 많다는 거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5점짜리 배점이 제일 크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림 효과, 그 다음에 문자 효과로 지정하고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조금 더 지시되어 있는 게 많죠? 펜 툴도 활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장은 모두 다 동일하게 각각 원래 크기의 JPG 파일, 그리고 크기를 줄인 PSD 파일,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제출. 그래서 문제가 네 문제니까 총 8개 파일을 제출하게 되겠죠?
JPG 파일 4개, 그다음에 사이즈 줄인 PSD 파일 4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포토샵을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작성하던 그 환경과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확인을 간단하게 우선 하시면은 제일 먼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패널들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그 환경만 딱 나와 있으면 되겠죠. 불필요한 다른 패널들은 모두 닫아버리시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여기에서 채널 패널도 따로 필요가 없고요. 네, 레이어 패널하고 그 다음에 패스 작업했을 때그 보여지는 패스 패널,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옵션 바에서 지정을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 이 이탤릭으로 기울어진 글자 같은 경우에 지정할 때는 이 캐릭터라는 이 문자 패널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업했던 것들 그 취소해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때 유용한 패널이 히스토리 패널이죠. 이 패널도 이렇게 띄워놓고 저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만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즈 창 메뉴에서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필요한 것들 나오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도구 상자죠, 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지금 저는 도구 패널이 두 줄로 되어 있죠. 자, 이거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보여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두 줄로 지금 그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그 삼각형 두개 있죠? 이걸 누르면 한 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줄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대로 창을 좀더 넓게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줄로 보여지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폰트 이름이 한글로 안 보이고 이게 지금 영문은 영문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한글 같은 그 폰트 이름이 한글로 안 보이는 경우에 있죠. 그 경우에는 에디트 편집 메뉴 가셔서 밑에 제일 밑에 있는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서 타입이라는 글자 이거를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Show Font Naming in English라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주시고 OK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보이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한글로 보인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글꼴이 많을 경우에 특히나 그 아래 한글, 한글 뭐2010 그런 걸 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런 한글에서 설치된 폰트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폰트 찾기가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만약에 임의로 이렇게 창을 했을 때 글꼴 선택이 됐죠. 여기에서 그냥 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림이냐 굴림체냐 이 글꼴 서로 다른 글꼴인데 이름만 비슷하지 다른 글꼴이에요. 그이 글꼴 바로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궁서체 같은 경우에 이거 지워버리고 자 다른 데 선택했다가 다시 가서 궁 하면은 바로 궁서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지금 툴 패널에서 이 단축키를 하는데 키가 안 먹는다. 이 지금 이동 도구 같은 경우에 바로 선택하는 게 V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V를 눌러도 바로 이렇게 안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입력 상태가 한글을 입력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안 됐을 땐 키보드의 한영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시 V키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영문을 입력하는 상태가 되어서 원하는 그 도구로 이동을 할수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 여러분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꾸 빼먹는 그런 부분들 있죠? 거기는 뭐 표시를 해주세요.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 저장은 뇌문서 밑에 GTQ 밑에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지정된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까먹는 경우에
그 여러분들 거기에 꼭 표시를 해놓고 그 상태로 저장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림 바팅 그 원본 파일 있죠? 원본 파일은 다반작성 요령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거기에 네문서에 GTQ 폴더, 그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원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작성 연습하시는 이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록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어 있죠. 그 폴더 찾아가셔서 해당 원본 파일을 불러다가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그 네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좀 불편하시다면은 그걸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연습을 위해서는 네, 폴더 어디에다 저장하는 그 연습까지 같이 해두시면 되겠죠? 자, 저희 임의로 아까 설명을 위해서 해놓은 파일은 닫아놓고요. 이제 실제 시험 교재에 있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설명 그첫 페이지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새 캔버스 만들기 해야 되겠죠? 파일에 뉴를 눌러주시고, 네, 폭은 지시되어 있는 게잘 보셔야 돼요. 500으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00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330으로 지정되어 있죠? JPG 파일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솔루션은 항상 72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는 인치당 픽셀로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컬러 모드는 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RGB라는 컬러 선택, 그다음에 비트 수 역시 8비트로 선택. 이게 8비트 아니면은 다른 비트를 선택하면 필터 같은 걸 적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8비트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했죠. 자, 제일 밑에 여기 트랜스페런트로 해가지고 이 부분 투명에 대한 거, 이거는 패턴 만들 때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정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만들어졌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수험 번호에 맞게 지시되어 있는 게 수험 번호랑 그 다음에 성명, 문제 번호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작성을 해보면요. 수험 번호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지금 접수를 했다면 수험 번호 나올 테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임의의 숫자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G에서 1, 2, 3, 4, 5, 6, 7, 8, 9, 9자리 숫자로 저희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 1번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1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JPG로 되어 있죠? 포맷 형식. 다른 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각 레이어별로 그렇게 저장되는 파일은 제일 위에 있는 포토샵 해가지고 PSD, PDD 이렇게 써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장을 하실 때 지금 JPG하고 똑같은 크기의 파일 사이즈를 저장을 하실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저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파일 사이즈 줄인 다음에 제출용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버리면 원래 크기의 파일은 덮어쓰기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원래 크기의 파일은 그냥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뭐001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 제출했는데 아, 시험, 아직 시험은 종료가 안 됐는데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PSD 파일을 얼른 불러와서 수정을 한 다음에 JPG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줄여서 제출용 PSD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좀 다르게 우선 파일을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 설명을 또 함께 같이 보시면요. 우선 1급 다시 2라고 2에서 3까지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폴더 미리 열어놓고 작업하면 좀 편하다고 그랬죠.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자, 저그 파일을 불러오게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처럼 만약에 폴더 창 따로 안 열어놓는다면은 파일 컨트롤에 가가지고 해당 폴더로 찾아가셔가지고 해당 폴더에서 파일을 순서대로 불러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안 한다면 제가 설명했던 대로라면은 마우스로 끌어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불러와지고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강의에서는 저는 폴더 창을 따로 열어놓고 작업하는 거를 얘기했고 교재에서는 폴더 창 따로 열지 않고 파일 불러오기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편한 거로 하셔야지 시험은 최대한 편하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들 이제 드래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파일을 띄워놓고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어요. 네, 이전 그 기능에 대한 그 설명들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조건들을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림 효과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은 1급-1.jpg 파일을 필터, 텍스처화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급-1 이것도 우선 띄워놓고요. 이 파일을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게요. 여기다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은 다음에 이 파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이 파일은 우선 여기다 가져놨으니까 레이어, 자, 레이어 패널도 보기 편하게 옆으로 띄워놓고 할까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이라는 이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복사가 되었죠. 지시사항을 보면은 필터에서 텍스처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로 들어가셔서 네, 해당 필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텍스처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처화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특별한 지시가 없죠.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시사항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서 할 건데요. 1급-2.jpg 파일을 우선 또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갖다가 쉬프트 드래그를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거 필요 없는 거는 바로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저장 잊지 마세요. 단축키 컨트롤 S로 한 번씩 저장을 해주세요. 네, 지시를 보시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필터를 그물눈을 지정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또그 출력 형태를 보세요. 보시면은 이 지금 화면이 뒤집어져 있죠? 옆으로.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 조정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에디트 메뉴 가셔서 여기에서 파일 트랜스폼 있죠? 그리고 트랜스폼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가로로 뒤집기가 있는데 네,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은요. 자, 이게 지금 레이어 상태니까 컨트롤 T를 누르면 바로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이게 실행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풀리 호리즌탈 해가지고 방금 하려고 했던 가로로 뒤집기 메뉴가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뒤집기를 하고요. 다음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선 조정부터 살짝 옆으로 할까요? 옆에 네, 엔터키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좀 오른쪽에 딱 갖다 붙여 놓을게요. 그림이 이쪽은 이제 다음 작업으로 안 보이게 할 건데 여기가 다른 거로 지저분하게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갖다 해 놓으시고 이제 필터 메뉴로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기능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브러쉬 스트로크에 보면은
자, 크로스 해시 해가지고, 네, 크로스 해치죠. 네, 그물론 실행을 해주세요. 여기도 특별한 지시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출력 형태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변형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교재 설명 이제 또 보시고 지시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해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는데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점점 흐릿하게 하는 기능은 이 그라디언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툴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 여기에서 한번더위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정색 이 부분 오케이 바로 그냥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은 이걸 누른 다음에 하면 되는데 두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여기서 특별히 바꿀 거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드래그 화살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작업을 하면 지금 레이어 패널에 여기 하얀색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근데 쉬프트를 눌러야 수평하게 이 선이 그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자, 이게 흐릿한 범위가 좀 넓게 됐죠. 근데 저희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150좀 넘는 이 위치에서부터 이 정도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250좀 넘는 이 정도 위치까지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은 범위가 어때요? 조금 흐릿한 범위가 좀 많이 좁아졌죠? 저희가 문제지에 보이는 출력 형태처럼 작업을 하려면 지금 이 정도 형태로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디언트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면 2번 그림 효과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끝났죠? 다음 이제 세이브 패스에서 패스를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 한번 또 저장하시고요. 지시사항을 보시면 비행기 모양으로 패스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 펜툴로 만들던 거 기억나시죠? 버섯 모양이랑 그것처럼 아예 이번에는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파일은 네, 보시면은 그 다음 지시 보시면 마스크에서 비행기 모양 1급 다시 3.jpg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지금 저희 불러와 있는 파일 마지막 파일을 갖다가 무브 툴 선택을 하시고 자, 쉬프트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시고 필요 없는 이 창은 닫아 버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파일 크기는 지금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좀 이따 조절하셔도 상관없어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지금 크기에 맞게 자,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이 지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똑같이 조절이 돼야 되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끝에 모서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게요. 자, 눈금자 보시고 여러분들 그 정도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비행기 안에 이 바나나 그림이 보여지고 다른 건안 보여지고 있죠? 전체 이 그림 안 보여지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크기는 비행기 우선 펜툴로 그린 다음에 다시 크기를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기출문제를 접하는 상태니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T로 한 다음에 반드시 조정 끝은 엔터 키를 누르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교재에서 2번 설명을 보시면 자, 이번에 불투명도를 50%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숫자 5한 번만 누르면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가 5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펜 툴로 이제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실제 출력 형태의 모양과 다를 수도 있고, 크기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작업 좀그 제대로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펜툴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네,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 안내선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안내선을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잠시 동영상 강의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자,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리기 편하게 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 기준은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더 간단하게 작업을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그림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잘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백그라운드 하얀색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 눈금 이 레이어 패널에서 눈 표시를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고 작업하면 좀 편하겠죠? 가이드라인 작업은 이 무브 툴로 작업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만드시는 거고,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무브 툴로 갔다가 이 그림 밖으로 끌어다가 그냥 딱 놔버리면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펜 툴, 첫 번째 있는 펜 툴로 이걸로 그림을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네, 비행기에 어디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선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설정한 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살짝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Alt하고 Alt키 누르고 여기 앵커를 클릭하면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있는 선은 사라진다 그랬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너무 여기에 딱딱 달라붙는다, 이게 좀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달라붙지 않게 이 스냅 부분에 체크를 없애줘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딱딱 안 달라붙거든요. 자, Alt 또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작업을 제가 네,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오도록 할게요. Alt 클릭하고, 다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Alt 클릭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쯤이면 될것 같네요. 여기 선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셔서 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lt 클릭해 주시고, 다시 여기 살짝 꺾이는 부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꺾어지게 해 주시고, Alt 클릭 없애 주시고, 자, 이제 밑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꺾어지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없애 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클릭. 이것도 살짝 곡선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살짝만 제가 드래그해서 이 선이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지정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살짝만 좀 꺾어 주시고요. Alt 클릭해서 없애 주시고, 그리고 자, 이쯤에 오셔야 되겠죠? 이쯤에서 살짝, 아주 살짝이죠?
Alt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드래그를 해서, 네, 좀 너무 큰것 같은데, 다시 살짝 드래그해 주시고, 그 다음에 Alt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위로 올라와서, 살짝 해 주시고, 취소 바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너무 멀리에서 한것 같았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지정 없애 주시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만큼에서 지정해 주시고, Alt 클릭, 나머지 마지막 마무리. 이 상태로 하면은, 자, 비행기 모양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이렇게 마지막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비행기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작업이 이게 차라리 더 어렵다면, 안내선 있는 게 어렵다면 클리어 가이드를 해버릴게요. 자, 안내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리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도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마세요. 이거 그 그림의 일부기 때문에 총 20점에서 그 점수가 그몇점 감점 그 부분이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다른 것 작업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비하지 마시고요. 작업 이렇게 딱 하시고 모두 다 이제 다시 눈에서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패스 패널을 보시면은 워크패스라고 보이죠? 작업 패널 만들어진 거. 네, 저장을 하라고 했죠? 더블 클릭하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저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비행기 모양도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마스크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패스 만들어진 게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밑에 여기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검은색에 하얀색 비행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비행기 안에만 방금 그 그림 파일 있죠? 1급 다시 3.jpg 그 그림이 보여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 하시고, 이제 다시 지시사항 3번을 보세요. 비행기 모양 다음에 스트로크 그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드롭 섀도우도 지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FX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EPX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로 지정해 주시고, 색상은, 자, 00000이 아니고 F6 글자를 써서 검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거를 새로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흰색 바뀐 게 나오죠. 자, 바로 OK 하지 마시고, 제일 위에 보면은 드롭 섀도우 있죠? 그림자 효과.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바꿀 거 없어요. 자, 그림자 모양, 지금 방향이 비행기 밑에 이쪽에 나오는데, 만약에 위쪽으로 그림자가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앵글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면 그림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저희는 원래대로 그냥 120 상태로, 네, 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출력 형태하고 똑같은 그림자 위치니까 그대로 그냥 OK 하시면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데, 너무 흐릿하게 보이죠, 지금? 오파시티를 50%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시 10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아주 또렷하게 보이죠. 이 지금 이 안에 그림이 너무 좀 크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작게 보이거나 해서 좀 다른 것 같다, 그 사이즈 조절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자, 무브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 지금 여기 레이어 마스크 된 거에서 앞쪽에 그림으로 다시 클릭을 해서 그림이 선택되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조절했을 때 보니까 같이 조절이 돼 버리죠. 이 마스크하고 그게 조절이 되는데, 네, 그거는 여기 지금 쇠줄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쇠줄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눌러서 그 위치를 눌러서 이 쇠줄 모양이 나오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림 효과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5번에서 모양 도구로 자동차 모양을 만드는 게 그림 효과에 하나 남았죠? 자, 그러면 자동차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위에 옵션 바로 가셔서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자, 제일 먼저 이 앞에 세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심볼이라는 거를 기호라는 걸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 모양 있죠? 자, 카 2번째, 두 번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자, 원래대로 00000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림의 위치도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눈금자 보고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무브 툴로 우선 잠깐 가시고요. 도구를 그린 후에 크기가 너무 적다 싶으면은 역시 이것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릴 때만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림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FX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3돼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색상은 이번에는 F6개를 해서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또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좀 너무 보기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작게 보이면 레이어 패널에서 한눈에 다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 효과 남았죠? 문자 효과 작성하기 전에 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저장 잠깐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저장을 하세요. 글자 입력을 위해서 텍스트 이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타날 위치에 그림을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대소문자 그대로 주의하시고 그리고 네, 띄어쓰기도 네, 이렇게 띄어쓰기까지도 다 주의하셔서 입력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먼저 지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글자 다 입력한 다음에 블록 설정해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걸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수정을 할게요. 자, 돛 하면은 도둠이라고 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선택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도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CPT 여기도 엔터를 반드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건 따로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현재 바꿀 필요 없고 색상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색상 클릭한 다음에 한영키 눌러서 다시 영문 상태로 놓고 CC 3399 이렇게
오케이 입력을 하시고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글자에 대한 게 옵션 바에서 속성은 다 지정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무브 툴 다시 클릭을 해서 글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세요. 위치가 입력을 했을 때하고 출력 형태하고 정확히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데, 네, 교재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고, 그때는 반드시 엔터해서 그 컨트롤 T 그걸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냥 마우스로 무브 툴에서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조절을 하셔도 돼요. 자, 위치 조절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한번 이제 FX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또 3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글자는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주네요. 오케이 해주시고 이번에 또 드롭 쉐도우 한번더 지정이죠.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레이어 패널에선 이거 열리고 닫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제출하시면 되고 JPG를 먼저 저장을 하세요. JPG로 포맷 형식을 여기에 JPEG 있죠? 네,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하시는데 파일 이름을 제대로 맞게 고쳐주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시되어 있는 그 이름 형태로 맞춰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자, 파일은 파일 하나가 1.43MB보다 작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프리뷰 밑에 보이는 이 파일 크기가 지금 324.9KB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메가라고 하면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퀄리티를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는 OK만 눌러버리면 돼요. 네, 저장하실 때 화질이 너무 떨어지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서 파일을, 너무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게 저장하시면, 이 그림 파일들 제대로 안 보이고 이상하게 좀 되게 그안 좋은 파일처럼 깨져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퀄리티는 최대한 10에서 12 이 안에서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JPG 제출용 파일은 만들어졌죠. PSD 파일 보시면 500 곱하기 330이었는데 네, 50 곱하기 33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위에 스케일 스타일만 이것만 체크를 없애주세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스트로크나 드롭 섀도우 같은데 지정한 그 속성 값 있죠? 속성 값이 안 변하고 PSD가 그대로 저장이 돼요. 이게 체크가 된 상태로 저장이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면서 이 속성 값도 그 크기에 맞게 그 비례에 되어서 크기 조절이 옵션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체크 없애 주시고 요두 개는 반드시 체크된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자, 500이라는 거를 숫자를 하나만 없애서 50이라는 걸 바꾸면 자동으로 폭과 높이가 똑같이 50에 33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OK를 눌러주시면 사이즈 작아졌죠? 자, 글씨도 무슨 글자인지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험 그 채점은 네, JPG 파일에 이 제대로 다 작성이 돼 있나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들은 제대로 다 만들어졌나 기능들 확인은 이 레이어 패널에서 그 보고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PSD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Save as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파일 형식에 맞게 이름 맞춰서 아까는 JPG였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PSD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된 폴더에 보면 어떤 파일들이 있나 보면요. 총 3개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자세히 보기로 볼까요? 파일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파일은 여러분들 그냥 원래 크기의 파일이죠. 이거는 제출용 파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원래 크기의 파일인 JPG 파일과 그리고 자, 여기 JPG는 이름 안 보여도 유형 보면은 여기에 파일의 형태가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 PSD 파일 사이즈 줄인 PSD 파일과 JPG 파일 이두개 파일만 지시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따라서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다 했고 끝냈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파일에서 잘못 작성한 게 있어요. 수정을 안한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 불러오기를 이두 개의 PSD 파일 중에 어떤 걸 불러오냐? 원래 사이즈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다시 수정을 하신 다음에 JPG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다시 사이즈를 줄여서 그 다음에 이거를 PSD 파일, 제출용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덮어쓰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서 덮어쓰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20점짜리 문제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재에서 잠깐 보시면요. 네, 교재에서 아까 여기 비행기 모양 펜 만든 거 거기 설명 보시면은 이기적인 팁이 있어요. 이기적인 팁 쪽에 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로 지정하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그 펜으로 작업하는 거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현재는 이 그림에서 바로 여기 비행기 모양 패스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우선 원래 크기 파일로 다시 불러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비행기 모양 패스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까만색에 하얀색으로 그 마스크가 된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기적인 팁에 나온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해보자면요. 자, 이게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각형이 있고 이 이펙트 효과도 전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패스해서 이 영역까지 만들었잖아요. 선택 영역으로 이 상태에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시고 새로운 그러니까 비행기 그림에서 밑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투명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Alt, Delete 키 누르면 전경색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비행기 만들어진 그 레이어와 그 위에 비행기 안에 들어갈 그림 그 레이어 사이에서 Alt 키 누르고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정한 레이어 스타일은 아까는 이 비행기 있는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하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거와 현재 보여지는 자, 색상을 흰색을 지정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거와 이거의 모양은 똑같다.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스트로크를 수정을 안 했는데 2로 변경한 상태로 확인을 해서 이전에 여러분들 처음 그 교재 설명대로 한 거, 그다음에 이기적인 팁에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한 거, 네, 요거의 차이는 단지 이거하고 이 차이예요. 요 차이인데 둘다 똑같은 기능으로 하는 거다. 그 마스크 기능, 이 마스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걸 보여줬던 거고,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제가 설명을 보여드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다른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능평가 두 번째 거, 사진 편집 응용에 대해서 같이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